역사를 왜곡한다는 거. 사람 지금 이 유현 씨를 응징하려고 하나요? 오. 이놈이 나와 있나 유현이 나와. 이거 아까 이거 뭐는 거 뭡니까? 전혀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을. 4323입니다. 02379143.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뭐야 이게?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봐요. 이거 이게 바로 이놈들이 써가지고 온 거 잠깐 우리 시청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유엔치들이 매국노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있습니다. 부셔버려.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고 뭐라고 썼어요? 계시고요. 저런 거 완전 거짓말. 경찰이 안 오니까 피켓인데 피켓. 저런 말도 안 되는 피켓. 사회 허위 역사 왜곡하는 피켓.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 역사에 보다 앵벌이 역사에 왜곡. 위안부 할머니 앵벌이 하는 거야. 이런. 예, 정신이 나갔습니다. 기사님. 예? 조금만. 아, 제가 앵벌이 위안부 할머니 앵벌이라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예? 경찰분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예, 친일 매국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런 분들 바로 현행범 체포돼야 됩니다. 여기도 그 관계자분이신데 맞죠? 유현 씨 관계자분 아니세요? 저기 유현 관계자분 아니세요? 저때 마스크 쓰고 나오셨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나한테 쫓겨났어요. 저기 발에 긁다 안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자 빗나봐요. 자 빗나봐요. 경찰들한테 초심이 막혀 있는 상태고요. 아 여기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관계자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이우현 씨 혹시 왔나요? 아니, 이따가 온다고 했어요. 아 온다고 했다. 선생님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뭐 얘기 안 하실 얘기 안 하네요. 아 그 이우현 씨하고 관계자분이신가요? 뭐 낙성대 예, 경제소 예, 예. 아, 아 예, 이우현 씨하고 관계되신 분이라고 하네요. 예, 조금 있다가 이우현 씨가 온다. 이우현 씨가 온다고 지금 현재 여기 이우현 씨의 지인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인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예, 지인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유현 씨의 지인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인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아, 이놈들이 대명사 뒤에! 이유현 씨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아, 이유현 씨가 맞습니다. 여기 계시네, 여기에. 이유현 씨가 현재 왔습니다. 와서 여기도 그 관계자 분이신데 맞죠? 이유현 씨 관계자 분 아니세요? 저기 이유현 관계자 분 아니세요? 저때 마스크 쓰고 나오셨잖아요. 이 사람이 보이스 기획자 허래기 너 누구냐 이놈. 야, 이놈이 바로 유현을 조정하는 놈이야. 이리 와봐. 유현 씨 지인이라고 하셔. 이리 와봐. 이거 너 일본 외놈이지. 이리 와봐. 이게 유현을 조정하고 마스크 딱 쓰니까 알겠다. 맞네 이분이다. 뭐라고 했어? 누구세요? 뭐라고 했어? 미얀마 인물한테 뭐라고 했어? 진다 뛰어 뛰어. 야 이 자식아. 경찰서 들어갑니다. 오. 경찰서 들어간 여러분. 제가 저놈이 누구냐? 네? 내가 이것까지 왜 왔어요? 저놈 만나보려고. 고이쇼. 네이놈. 아나타와 다레가. 너 누구냐 하려고. 이게 내가 일본어까지 해서 저놈 만나면은 네이놈 일본말로. 저놈이 마스크를 쓰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우현을 1인시효는 자리에 세워주고. 피켓이 부서지니까 갖다 들려주고. 기획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안병실은 조이 좀 해봐. 저놈이 바로 이우현을 조정하는 일본
중간 중개 역할을 하는 놈인데 지금 여기 어디라고 와가지고. 예, 시청자분들 지금 청재 사실은 오늘 나는 저놈을 응징하러 왔었는데 저놈하고 저놈보다 조금 더 덩치 좋은 놈이 또 하나 있어요. 아, 여러분, 아까 그놈을 우리가 괜히 응징한 게 아니고 저놈이 이 의원이 1인시 취득표가 나올 때마다 네, 옆에서 슬슬 다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 망도 봐주고. 그래서 저놈은 일본에서 내려보낸 간첸으로 거기서 이것까지 내가 배워왔잖아요, 일본말. 네이놈 뭐 너는 누구냐 하려고. 그게 뭐라고요? 야, 일본 앞잡이 초심님 얘기 들어라. 거기서 알았다 다리가 거기서 알았다 다리가 신원조이 좀 해봐요. 이거 왔으니까 신원조이 꼭 알았다 다리가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구냐 이겁니다. 당신 누구냐 거기서 알았다 다리가 야 거기서 그거 봐. 아, 언제 이렇게 또 일본어도 공부하셨어요 저놈? 오늘 내 공부하고 네? 저놈을 응징하러 왔어요. 저 잘 만났네. 네. 저놈 기다리자. 내가 있어요. 잘 쓰시면 내가 칭찬 취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영웅 취재도 저놈을 취재. 내가 더 미워하는 게 저놈이 뒤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그 취덕효라고 그놈은 네. 나하고 시민단체 활동도 몇 년 전에 한 놈이 그놈이 돈에 매수되지 않으면 저럴 리가 없어. 이 의원보다 더해. 저 취덕효는 이 의원의 졸개. 좀 찾아보죠. 저놈 실현 조의 좀 해서 우리나라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고이쇼 일본말도 배웠잖아. 이러먹어. 너 누구냐 그래서 내가 일본말로도 했잖아. 일제 때 일제 순사에 그 밀정로로서 하던 놈, 일제 순사에 손발이 되어주던 한국인들이 있었잖아. 이런 놈이랑 똑같아. 그래서 저기 저놈은 신원조의를 해서 정말 한국 국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돼. 네. 밝혀서 네. 이놈이 바로 이우연이나 이용원을 조정해서 일본에 돈줄을 내는 놈 같아요. 기획자. 경찰한테 내가 이놈 신원을 좀 파악해라 했으니까 이런 걸 함으로써 이 일제 찬양 방지법, 일제 역사 왜곡 이런 한 사람 처벌하는 법에 우리가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응징언론 서울에서의 목표는 뭐냐 여론 여론을 형성하는데 언론은 뉴스나 사실을 보도록 하고 의견을 전개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건데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응징 취재고 응징 취재를 함으로써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동기를 부여해서 이런 법이 제정되면은 제대로 그 재정 들 수 있도록 처벌되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도 잘 뽑고 또 처벌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또 우리 항의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주십사 하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여기 와서 하는 자체가 뭘 보여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좀 깨여서 이런 친일 매국노들을 보면 침이라도 제 얼굴에 뱉지 말고 발밑에 뱉고 매국노야 그러고 욕이라도 하는 거 불법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